양자 역학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용할 줄 아는 무척 신비롭고 당혹스러운 학문입니다. 리처드 파인만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죠. 양자 이론은 매우 유용하지만 세계의 실제, 세계상에 대해 말해주는 바는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세계는 고정된 속성을 지닌 자립적인 실체, 즉 물질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상호간의 작용과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자 현상에서 뭐가 그렇게 이상한 것일까요? 전자가 특정 궤도에 있다가 이리저리 도약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양자의 기묘함은 양자 중첩이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중첩이란 어떤 의미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상이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에도 동시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이젠베르크가 전자는 더 이상 하나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전자는 여기나 저기 중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둘 다에 있습니다. 전자는 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마치 한 번에 여러 위치에 있는 것 같죠.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한 대상이 여러 위치의 중첩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묘함을 중첩 원리라고 부르며 양자론이 개념적 기초로 삼았습니다. 한 대상이 두 곳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양자 중첩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전자가 두 곳에 있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어요. 양자 중첩은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자가 어떤 의미에서 한 번에 여러 곳에 존재할 때 나타나는 중첩의 결과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이러한 결과를 양자 간섭이라 부릅니다. 양자 중첩은 하나의 광자가 왼쪽과 오른쪽 둘 다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왼쪽을 통과하는 상황과 오른쪽을 통과하는 상황, 이 두 상황이 양자적으로 중첩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관측하면 항상 어느 한쪽 경로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관찰자가 광자가 두 경로 중 어느 쪽을 따라가는지 관측한다면 간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일어날 일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보지 않을 때는 광자가 항상 아래쪽 검출기로 향하는데 어느 경로로 가는지 관찰하면 광자가 위쪽의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실제로 광자를 보지 않아도 광자가 위쪽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자가 지나가지 않은 쪽이 출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광자가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양자 중첩이란 말하자면 하나의 광자가 두 경로에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광자를 내가 본다면 도약하여 한쪽 경로에만 존재하고 간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완전히 당혹스럽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파인만은 아무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슈레딩거는 이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사고 실험을 생각해 냈습니다. 좌우의 두 경로를 동시에 따라가는 광자 대신에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잠들어 있는 고양이를 상상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2분의 1 확률로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 장치가 들어 있어요. 만약 양자 현상이 일어나면
그 장치에 있는 수면제 병이 뚜껑이 열리면서 고양이는 잠이 듭니다. 양자론에 따르면 이때 고양이의 파동은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으며 우리가 실제로 고양이를 볼 때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는 거죠. 이는 고양이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 사이 간섭은 이 실험실이 두 경로를 따라가는 광자 사이 간섭과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실험에서 광자가 양쪽 경로를 모두 통과할 때만 간섭이 발생했듯이 고양이가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 둘 다일 때, 즉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을 때만 간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양이처럼 큰 시스템에서는 이론이 예측한 간섭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근거도 없죠. 고양이는 깨어있지도 자고 있지도 않습니다.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는 고양이는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에 양자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철학자 그룹과 이론 물리학자 및 우주론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다색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서는 슈레딩거의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파동을 확률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고 보는 거죠. 만일 다색의 해석이 맞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실제로 완전히 실재하는 파동으로 기술됩니다. 따라서 슈레딩거 고양이는 실제로 깨어있는 고양이와 잠든 고양이의 중첩 상태에 있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왜 상자를 열었을 때 보이는 것은 자고 있는 고양이나 깨어있는 고양이 중 하나이지 둘 다인 고양이가 아닌 것일까요? 다색의 해석에 따르면 나 역시도 파동으로 기술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양이를 관찰할 때 나의 파동은 고양이의 파동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파동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깨어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는 나이고 다른 하나는 잠든 고양이를 보고 있는 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실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는 두 부분, 즉 두 세계를 갖게 되는 거죠. 고양이가 깨어있고 내가 깨어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는 세계와 고양이가 자고 있고 내가 자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는 세계로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세계에 한 명씩 두 명이 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한테는 깨어있는 고양이만 보이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내가 두 나 중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실재하고 똑같이 구체적인 또 다른 평행 세계에서는 나의 복사본이 잠자는 고양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깨어 있으면서도 잠들어 있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어느 한쪽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고양이를 본다면 나 자신도 두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고양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시스템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평행세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세계들은 모두 똑같이 존재하고 똑같이 실재하며 그 세계는 나의 복사본이 무수히 존재하여 온갖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색의 이론인 것입니다. 미친 소리 같이 들리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자론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 저명한 물리학자나 철학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미친 것은 한 세기 동안 실제로 잘 작동해온 이 놀라운 이론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양자론이 안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말 우리 자신이 무수히 많은 복사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자신이 무수한 복사본들이 거대한 우주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거대한 우주적 파동이란 마치 헤겔이 말한 모든 소가 검게 보이는 검은 밤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현실이 현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이 모든 세계의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란 무엇일까요? 또 관찰하는 주체란 무엇일까요? 그 주체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존재일까요? 아니면 역시 자연 법칙에 의해 기술되는 존재일까요? 관찰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마침내 우리를 관계라는 개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을 당시 유럽 사람들은 세상이 천상의 위계질서를 비추는 흐릿한 거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신과 천사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행성들을 이끌고 미천한 인간들의 삶과 사랑, 두려움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주 한가운데에서 숭배와 반항, 회개 사이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었죠. 그 후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실재하는 세계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고 그 속에 숨은 원리들을 발견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통해 복잡한 지식이 전당이 만들어집니다. 물리학은 앞장서서 지식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고 세계의 실제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세계는 입자들이 여러 힘에 의해 밀고 당기며 날아다니고 있는 광활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조차도 시공간이 기하학적 구조인 장에 의해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참으로 명확하고 아름다운 종합이었죠. 세상은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 덮인 산과 숲, 우리의 불안한 갈망, 노트북 자판기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 무수한 별, 해질녘, 군청색 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금성. 이 만화경 같은 바탕에 있는 구조와 무질서한 현상이 베일 뒤에 숨은 질서를 마침내 발견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필멸이 생명체인 우리가 품은 커다란 희망은 짧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개념적 명료함은 양자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고전 물리학이 설명하던 그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뉴턴이 성공이 가져온 환상에 사로잡혀 행복한 꿈을 꾸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남 덕분에 우리는 다시 과학적 사고로 박동하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이미 얻은 확실한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고이며 그 힘은 항상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더 유효한 설명을 찾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에 다시 물음을 던지고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엎는 능력입니다. 세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아막시만 드로스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던 받침을 없애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하늘로 띄어 회전시키고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경직성을 해체하고 다윈이
인간이 특별함이라는 환상을 벗겨낸 이래로 세상에 대한 그림은 더 효과적인 형태로 끊임없이 다시 그려져 왔습니다. 세계를 근본적으로 재창안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과학이 미묘한 매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리학 실험에서는 누가 관찰자인지 분명합니다. 연구 대상인 양자를 준비하고 측정하는 과학자들이 관찰자이죠. 그들은 측정 장비를 이용해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나 광자가 도달하는 위치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는 실험실이 과학자나 측정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측정하는 과학자가 전혀 없는 곳에서 관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관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양자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열쇠이자 아이디어는 과학자도 측정 장비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양자론이 설명하는 것은 자연의 한 부분이 자연이 다른 부분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는가 하는 거죠. 양자론이 관계론적 해석의 핵심은 양자론은 양자적 대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상입니다. 즉, 물리적 대상이 다른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상과 사물, 실체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광자, 고양이, 돌, 시계, 나무, 행성 등 이 대상들은 각자 고고한 고독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작용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려면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에 주목을 해야 하죠. 고양이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년이 돌을 던지고 돌은 날아가 공기를 움직이고 다른 돌에 부딪혀 그 돌을 움직이고 그 돌은 떨어져 땅을 누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태양빛에서 에너지를 얻어 산소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소를 마시며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다른 별들이 중력에 이끌려 은하 속을 움직여 갑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상호작용이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대상은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대상,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호작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와 무관한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는 말이 의미조차 분명치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계,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대상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네트워크에 대해 논하고 있죠. 양자 역학은 실험실 관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 실제의 기본적인 보편적 문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자 역학이 관찰, 즉 하이젠베르크가 도입한 관찰에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의미에서 관찰자의 특별한 것도 없고요. 두 물리적 대상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관찰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대상이든 관찰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른 대상의 속성들이 그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양자론은 사물들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즉, 양자론의 발견이란 사물의 속성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입니다.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양자론은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연에 대한 최선의 설명입니다. 양자론은 물리적 세계를 확정된 속성을 가진 대상들이 집합으로 보는 대신 관계의 그물망으로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대상은 그 그물망이 매듭입니다. 상호작용이 없으면 속성도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직관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전자가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전자의 궤도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물리적 속성은 전자가 다른 것에, 예를 들어 전자가 상호작용할 때 방출되는 빛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전자에는 아무런 속성이 없는 거죠. 이것은 정말 급진적인 도약입니다. 이는 오직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때 그 전자에는 물리적 속성이 없습니다. 위치도 없고 속도도 없는 것입니다. 대상의 속성은 상호작용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며 그 속성이 한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실재하지만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실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성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속도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대해 갖는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유람선이 갑판위를 걸을 때 여러분은 유람선에 대해서는 특정한 속도로, 강물에 대해서는 그것과 다른 속도로 걷게 됩니다. 또한 지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속도로, 은하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준점으로 하지 않은 속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두 대상에 관한 개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속성이죠. 두 존재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구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속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동치성이라는 개념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양자론의 발견은 조금 더 급진적입니다. 양자론은 모든 대상이 모든 속성이 속도와 마찬가지로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물리적 변수는 사물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서로에 대해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변수에 값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변수는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그 대상과 관련해 상대적인 값을 갖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입니다. 물리적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돌이 다른 돌과 부딪힙니다. 햇빛이 내 피부에 닿습니다. 그리하여 드러나는 세계는 희박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은 확정된 속성을 가진 서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게다가 상호작용할 때만 속성과 특징을 갖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돌은 그 자체로는 위치가 없고 충돌하는 다른 돌에 대해서만 위치를 갖습니다. 하늘은 그 자체로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의 눈에 대해서만 색깔을 갖습니다. 하늘의 별은 독립적인 존재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속한 은하계를 이루는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한 매듭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양자세계는 기존 물리학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르며 일시적이고
불연속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를 엮은 것은 이 가볍고 덧없는 사건이지 철학이 상정한 절대적인 속성을 지닌 무거운 물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자의 일생은 공간 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존재하지 않죠. 다른 것과 상호작용할 때 한 번은 여기, 또 한 번은 저기, 이렇게 사건으로 나타나는 점, 선입니다. 비약적이고 확률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하는 중에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규칙성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패턴이고 질서인 거죠. 우리는 사물을 쪼개고 쪼개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각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각들이 배열되는 방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배나 도치나 손톱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요? 그것들이 형태의 형태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형태가 질서이고 그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와 우주에 의해 창조되고 그리고 우리와 우주의 관계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라면 그것을 공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 세계가 견고하고 연속적이라는 생각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세계 실제의 결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고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전구는 연속적인 빛이 아니라 수많은 아주 작은 광자를 내뿜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는 작은 규모에서는 연속적이지도 견고하지도 않으며 불연속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의 불연속성에 맞서 싸웠습니다. 보어의 양자 도약이나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세계와도 맹렬히 싸웠죠. 그는 고전 물리학적 관점이 연속적인 실제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충돌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슈레딩거도 결국 항복하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자를 영구적인 실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사건들은 때때로 사슬을 이루어 마치 영구적인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그럴 뿐이다. 그렇다면 파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우리와의 관계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확률로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결정되는 양입니다. 각각의 대상은 하나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모든 물체에 대해 다른 파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자 상태는 항상 상대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세계는 다양한 관점이 게임 속에서 산산조각나며 단일한 포괄적 시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관점이 세계, 다양한 표현이 세계이지 확정된 속성이나 단일한 사실을 가진 실체들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속성은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 사이에 놓인 다리인 거죠. 대상은 맥락 속에서만, 즉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다리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세계는 거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야만 존재하는 관점들이 게임인 것입니다. 사물이 미세한 입자는 변수들이 상대적이고 미래가 현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이토록 기묘하고 작은 세계입니다. 이 환상적인 양자 세계가 바로 우리의 세계인 것입니다.